오늘도 이렇게 지켜보는 과정에서 국민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마다 민생경제를 살리자고 앞장서서 총선 끝나자마자 이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고 있는데 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을 이렇게 하는 일마다 견제를 하고 민주당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이 여야가 완전 바뀐 뒤바뀐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을 견제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적극 행동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마디 드렸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태원 특별법 다시 재표결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에 있어서 이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 자체가 정쟁 법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언론인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쟁 법안입니까? 이태원 특별법에 관련돼서도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고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의혹에 관련돼서 그렇게 떳떳하게 되면 왜 이 특검법을 거부해야 될까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최상병 사망사건을 은폐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조사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당당하면 진상규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은폐만 하고 있으니 저희가 특검법을 지금 처리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태원 특별법, 그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회복 관련돼서 우리 농해수위에서 오늘도 본회의 부의 요구권이 단독 의결됐다라는 저희가 21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도 21대에서 폐기되는 이 민생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원하고 있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21대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5월 2일날 분명히 그거 국민의힘은 지금 수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연락 받은 것도 없다고 사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5월 2일 그걸 안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이 일정은 안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국민의힘과는 계속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대 일야당 민주당이 밀어붙인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저희 21대에서 시작부터 아시다시피 저희가 밀어붙이지 않고 저희는 계속해서 협의, 논의하다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고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희는 적극 밀어붙일 생각이고 이 지금 논의를 하지 않았다, 협의를 하지 않았다, 연락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박주민 우리 수석께서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오늘 비공개에서도 회의 도중에도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또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물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의사 일정 관련돼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